예, 저는 이제 안산에서 계속 비트메이킹 하고 있는 키드와인이라고 합니다. 비트를 찍게 된 지는 아마 이제 고등학교 때부터. 이제 고등학교 때 이제 어떤 프로그램을 접하고 재미있겠다 싶어서 해봤는데 이제 그때부터 조금씩 취미로 하기 시작하다가 최근에 와서야 좋은 기회가 생겨서 이런 작업에 참여했던 것 같습니다. 네, 쇼미더머니에 이제 래퍼로서 이제 참여를 했다가 다 편집되고 그래도 운 좋게 덕화여태 형이랑 이제 연이 좀 닿게 돼서 그때부터 이제 계속 곡을 보내드리다가 덕화 형이 해주신 말씀이 랩은 모르겠고 비트가 괜찮다 그렇게 말씀하셔가지고 그때부터 비트를 좀더 연구해보지 않았나. 제가 평상시에 계속 비트를 보내드리다가 이번에 뭐 이런 프로젝트가 있는데 거기에 쓰게 될것 같다 이렇게 말씀해주셔가지고 감사하게도. 요곡 같은 경우에는 이제 첫 번째로 이제 요런 샘플을 가져와 봤는데요. 예. 자, 이제 요런 이제 기타 리프 샘플을 이제 찾았고요. 이제 같은 루프인데 이제 베이스가 없는 루프. 변화를 줄수 있는 느낌을 주기 위해서 이제 두 가지 샘플을 이제 찾아왔고요. 그리고 첫 번째로 이제 후렴 파트에 들어갈 이제 808부터 들려드리면 좀 단조롭게 했는데요. 왜냐면은 이제 이 샘플 자체에 이미 베이스가 이제 들어가 있어서 이제 간단하게 이제 서브 느낌만 추가하려고 이제 부드러운 808을 사용했습니다. 두 번째로 이제 하이햇은 들려드리면 하이햇은 그냥 이렇게 스트레이트로 예. 찍어봤고요.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클랩. 네, 요런 패턴을 사용했고요. 킥. 네, 요런 이제 기본적인 패턴을 사용했습니다. 그리고 이제 하이햇을 하나 더 추가해줬는데 이제 조금 밋밋할 수가 있으니까 피치를 좀 다운시켜서 이제 레이어를 한번 해봤습니다. 킥 패턴이랑 이제 똑같게 하이햇을 찍어줬고요. 그 다음에 이제 오픈 하이햇. 이렇게 가볍게 찍어주고, 그리고 이제 퍼커션. 네, 이렇게가 이제 드럼이고요.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이런 크래쉬 사운드와 이런 FX를 활용해서 이제 좀더 시작하는 부분을 좀더힘 있게 시작할 수 있게 해봤습니다. 자, 여기까지가 이제 첫 번째 파트고 이제 두 번째 파트로 넘어가면 베이스가 없는 샘플 부분으로 이제 바뀌면서 이제 808도 이제 변화를 줬는데요. 이제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패턴은 똑같고 소리만 이제 조금 다른 소리로 이렇게 두 번째 808을 사용했고요. 그 다음에 이제 브릿지 파트. 요런 샘플을 가져와 봤고요.
그리고 여기에는 이제 브릿지, 아무래도 브릿지다 보니까 이제 에어웨이도 이제 다른 이제 세 번째 에어웨이에서 사용했습니다. 네. 여기 패턴 같은 경우에는 이 부분을 이제 의도적으로 이제 컷해서 좀 더 그루비한 느낌을 줘봤습니다. 나머지는 동일하고요. 마지막 벌스, 네 번째 벌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런 샘플을 가져왔고요. 브라스 샘플을 가져왔고, 제가 가지고 있는 피아노 사운드를 활용해서 간단하게 소리들을 만들어 냈습니다. 이제 브릿지 부분도 이제 한번 들어보시면. 마지막으로 구간의 이제 변화를 알아차릴 수 있게 이제 이런 트랜지션 효과를 사용했습니다. 여기까지가 이제 곡의 구성이고요. 자, 그러면은 이제 처음부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. 럭센이라는 곡이나 이제 올드 타운 로드 같은 기타 리프를 활용한 곡들을 한번 만들어보자 해가지고 시작했는데 좀 신선한 바이브가 나오지 않았나. 사실 뭐 저도 진짜 이제 별거 이제서야 뭐 좋은 기회를 만났을 뿐인데 그냥 꾸준히 재미를 찾으면서 하는 게 제일 정답인 것 같습니다. 재미를 찾고 계속해서 한 계단씩 밟아 나가면 언젠가는 기회가 오지 않을까. 저의 앨범들이 이제 조금 나올 예정이고 키드와인 조금이라도 Smugglers!